벌써 6월이 되었고 장미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 갑니다. 반사계성인데 가을까지 그래도 잘 피고 있더라고요. 클레마티스 모습인데요. 많이 축소시켰죠. 장미꽃 같이 생긴 겹철쭉이에요. 색깔 선명한 주홍색 장미가 몸이 무거워서 옆으로 드러누웠어요. 창에 유인해 놓은 붉은 인동은 붉은 색깔보다 노란색과 흰색이 좀더 많이 발현되고 있어요.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색 조파꽃이 피었어요. 토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날이 한달 이상 지금 비가 제대로 안 오고 가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을 주는데도 저렇게 됐네요. 빨간 개양귀비가 심어주는 사람 없어도 마치 정원의 주인 같습니다. 송엽꽃과 분홍 낫달맞이들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연출해 주지요. 락스퍼예요. 델피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델피늄이에요. 그래도 제 눈엔 락스퍼랑 참 비슷해 보여요. 락스퍼는 한 줄로 길게 자라는 모습이고 얘는 좀 퍼져 있기는 하지만요. 색깔 파란 건 정말 신기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철쭉인데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와, 미니 토플이다.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진동하는 가장 저희 집에서 향기가 강한 장미랍니다. 밤에 유난히 향기가 강한 다래입니다. 왜 밤에 향기가 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퇴근할 때이 향기 때문에 여기에 잠시 서 있곤 해요. 와, 귀여운 열매. 열매에 붙은 수술? 꽃술인가요? 황금조합이에요. 벌들이 와,
조파가 진짜 꿀벌인 것 같아요. 황금 조파의 특징은요, 위로 안 크고 옆으로만 자꾸 불어나요. 키를 위로 키우려고 해봐도 위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옆으로 자꾸 퍼져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이렇게 자꾸 옆으로 퍼집니다. 그은한 빨간 넝쿨장미가 목련에도 매달려 있어요.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캔에도요, 밑에 뿌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제 그냥 여기에다 살게 해두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캐내게 된 줄장미인데요. 얘는 꽃송이가 살짝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얘는 캐서 이렇게 큰 고무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이파리는 벌레가 많이 먹었네요. 여기에서 꽃도 잘 피고 잘 있네요. 쓰러져 누운 하얀 작약이에요. 얼마나 큰지 줄기가 이 꽃송이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지주를 세워주지 못했던 제 탓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꺾어졌어요. 개양귀비인지 장미인지 섞여서 잘 구분이 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품종은 찔레장미 비슷해요. 송이는 커요. 이 아이가 유난히 처음에 마음에 끌렸었어요. 사진으로는 별다른 특색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네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훨씬 예뻐요. 얘도 이렇게 옆으로 자꾸 불어나요. 개양귀비랑 섞여서 구분이 안 가는 거 있죠? 저 아래도 장미인데. 꿀벌이 열심히 꽃가루를 따고 있어요. 노란색 장미가 많이 피더니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겹고광꽃인데요. 어떤 건 겹이 예쁘지만 어떤 건또 홋겹이 예쁜 것도 있습니다. 얘는 무늬 사사예요. 이제 땅에 활착을 제대로 했는데요. 풀인 줄 알고 캐냈다가 그날 캐낸 풀을 다 찾아서 얘를 찾아내서 다시 심었는데 이만큼 불어났어요. 척박한 이 마사정원에 살리기가 꽤나 어려웠었습니다. 이제는 화초가 많아지고 퇴비도 주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비옥해지고 있어요. 또 은색 주문이 사사예요. 두개 세트입니다. 우단동자 꽃이에요. 씨 맺고 있네요. 씨가 떨어져서 자기들 스스로 참 발화를 잘 하는 아이들이죠. 고마운 우단동자들입니다. 겹 개양귀비 너무 예뻐서 암컷해요. 델피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락스퍼 꽃입니다. 장구를 닮아서, 장구채인가요? 아, 장구채를 닮아서 장구채인가 봅니다.
엄청 꽃송이가 큰 페랭이에요. 죽지 않고 잘 살아나와서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와, 은방울꽃이에요. 올해 처음 모습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은방울 꽃나무가 있는 걸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밑에서 찍어볼까요? 잘 찍힐지 모르겠네요. 은방울 꽃나무 꽃이에요. 저도 처음 봤고요. 이제 이 나무가 엄청 작아서 크면 훨씬 더 예쁜 꽃을 많이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은방울 꽃하고 굉장히 비슷하기는 하네요. 은방울 꽃나무입니다. 이파리는 유칼립투스를 좀 닮았네요. 수채화 물감으로 칠해놓은 듯한 둥글레 무늬 이파리예요. 무늬 빈카가 작년에 이어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제가 찾는 워터코인이 보이지 않네요. 노지 월동을 하는 워터코인인데 궁금합니다. 워터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우대마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네요. 얘도 몸통째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백처럼요. 지난번에 쇼츠 영상 찍은 안젤라 장미입니다. 3년 만에야 비로소 포도막 위로 이렇게 요만큼 올라갔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독일 넝쿠의 장미예요. 비니엄 모서리를 장식하고 있는 고관꽃. 얘도 이미 반은 진 상태입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고관꽃 심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는 홋겹 고관꽃이죠. 말라리예요. 섬말라리요. 포기수가 늘지를 않고 여전히 한 촉이 올라왔네요.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은 다 가지고 싶은 게 정원사의 마음인데요. 요런 거 하나는 백합보다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잎이 이렇게 마주나게 하고 있죠? 다른 백합하고 다른 잎 특성이 있어요.
삼색 병꽃 덩치가 장난 아니게 커졌어요. 위에 큰 키는 제가 잘라냈는데, 옆으로 굉장히 뚱뚱해졌어요. 촬영하다가 제가 지쳤습니다. 겹패랭인데요. 이제 그만 촬영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뵈야 될까요?